선발로 나왔는데 오늘 많은 인천 축구 팬들은 이 두 선수한테서 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 경기 2무 1패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득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실점을 하나로 줄였다는 것만큼은 참 좋은 성과죠. 그렇습니다. 첫 경기에서 서울을 상대로 0-0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연패 늪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성공을 했고 예.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입니다. 정산 골키퍼 나왔습니다. 김진야, 분호자, 김정우, 정동인 백포를 이루고 있고요. 위에는 이문수, 2선 자원에는 문창진, 콩푸엉, 박세직, 남준재, 최전방에는 무고사입니다. 이어서 포항스틸러스입니다. 류원우 골키퍼입니다. 이상기, 전민광, 하창래, 김용환, 완델손, 이수빈, 정재용, 이진현, 최전방에는 김승대와 최용우가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선수들끼리 호흡도 맞춰가고 한두 차례 이야기도 건너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울 수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왼쪽이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은 10라운드 울산 현대와 161번째 동해안 더비를 가졌었는데 그 경기에서 또 역전승을 따냈어요. 통산 전적은 포항이 19승 13무 13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네. 최근 10경기 전적에서도 6승 1무 3패로 포항이 앞선 상태로 오늘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빠르게 상대 지역까지 넘어가서 지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펑 다시 박세직 홍펑 홍펑 본인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콩콩 밀어줬어요.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왼발 슈팅. 그리고 볼은 콩콩에게 여기서 합력 수비를 가져갑니다. 골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인천이 보여주는 공격 전개 장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콩콩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문창진 선수가 수비 사이에서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줬고 또 마지막 흘러나오는 골까지 슈팅을 이어가면서 좋은 공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콩콩 볼 끌어내고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끝까지 달라붙고 있는 이진현. 네, 좋아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콩콩. 하지만 여기서는 이진현이 이겨내는군요. 따라 들어가요. 하지만 이번에 이겨내고 있는 김진야. 인천의 반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바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던 이선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스 부근에 세 명의 선수가 보여요. 콩펑 콩펑 짧게 내줬는데 끌어내고 있는 완델손 높이 처리 하창래 빠르게 연결 콩펑 틀어줍니다. 네, 확실히 순간적인 스피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남준재 넘어졌지만 반칙 선언되지 않았 무고사 동료들 위치 확인 콩펑 다시 한번 내줍니다. 좋아요. 짧게 연결 볼은 다시 무고사에게 오늘 선발 출전한 공포왕 문창진 무고사 선수의 연계에 의한 슈팅까지 굉장히 좋은 공격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무고사의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시도했었던 무고사 선수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공포왕의 포함 짧게 내줬고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다시 김승대 볼 가져왔는데 끊깁니다. 네,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콩콩이 전달 그리고 볼은 문창진.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동인 오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어드밴티지. 약속된 세트 플레이도 굉장히 좋게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마무리됩니다. 0-0 모두 득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양 팀이 득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득점까지 가기 위한 여정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인천이 그래도 우리가 이 승점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은 있거든요. 오늘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인천이 첫 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또 환호를 보내주고 있고 포항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올 시즌 원정 오늘 다섯 번째 경기 이전에 네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반전에도 좋은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지만 네. 어떤 징크스 때문일까요? 아직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선수의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선수에게 또 정확하게 크로스를 하기 위해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예. 올 시즌에 뭐 들어오게 된 최용훈 선수와 조금 더 발을 맞춰 나가고자 하는 김승대 선수의 좀 이제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볼은 콩콩 밀고 올라가는 콩콩이에요. 기세를 조금씩 타고 있는 인천입니다. 반대 방향. 과연 또다시 좋은 기회가 이전처럼 만들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볼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좋은 연결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잡아냅니다. 이번에 좀 짧은 위치에서 앞에 끊어가는 선수의 머리에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콩콩을 벗겨내는데 여기서 문창진이 한 번 더 붙어내면서 콩콩이 물을 긁어옵니다. 천이 효과적으로 협력 수비를 펼쳐가면서 볼을 잘 따낸 이후에 공격까지. 아 좋아요. 여기서 반칙 선언 그리고 곧바로 카드까지 나옵니다.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높은 신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직접 갑니다. 여기서 살아있어요. 일단 수비를 성공해내고 있는 포항 남준재 밀어줬습니다. 좁혔어요. 오른쪽 측면이에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콩콩 아직까지 콩콩이 발끝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범경의 크로스를 받았고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경기 그대로 일단은 가고 있고요. 반칙입니다. 선수들 좀 예민해졌어요. 지금 완델손 선수의 파울 때문에 네, 저럴 필요 없어요. 예, 무고사 선수가 좀 큰 흥분을 했습니다. 공펑 크로스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마무리를 한번 접었던 보고사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보고사 선수에게 볼이 가야지만 정산 골키퍼 자, 처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한 번에 길게 넘어오는 볼 콩콩 끝까지 눌러주고 있는 이수빈. 결국 볼을 끌어냅니다. 정천이 동점골 만들어낼 수 있을지 붙여줍니다. 자 싸워줘야 돼요. 싸워줘야 돼요.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결국 포항 슬러스 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포항이 간절함을 앞세워서 남은 10분 동안 후반 막판 10분 동안 총공세를 펼쳐 부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